로망서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 먼저 4번 손이 네 번째 칸, 맨 아래 줄 네 번째 칸, 첫 번째 줄을 누릅니다. 직계손 1번 손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칸을 누릅니다. 이 상태에서 맨 아래 줄, 맨 위에 줄을 로망스 1치대와 같은 방식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4 포지션이기 때문에 큰 4로 표시를 했습니다. 두 번째 박자 그대로, 세 번째 박자 그대로, 또 첫 번째 박자까지 가죠. 4가 4개가 있으니까 하나, 둘, 셋, 하나, 여기까지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1번 손은 가만히 있고 2번 손이 맨 밑에 줄 두 번째 칸을 누르고 두 번째 박자이기 때문에 둘, 역시 1번 손은 가만히 있고 이 손이 떨어지면서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그렇게 되겠죠. 자, 이제 세 번째 마디인데 1번 손이 그대로 줄을 타고 당겨옵니다. 줄을 타고 와야 됩니다. 타고 두 번째 칸으로 옮겨왔습니다. 자, 밑에서 두 번째 줄,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. 5 포지션입니다. 4번 손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3번 손이 네 번째 줄, 네 번째 줄, 이제 4 포지션 들어갑니다. 손가락은 1번 손, 3번 손, 4번 손만 잡았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1번 줄을 치지 않고 2번 줄부터 칩니다. 엄지는 5번 줄을 치고요. 가운데 있는 네 줄을 친다는 거죠. 2번 줄, 5번 줄을 같이 칩니다. 이 손들이 올라가서 2, 3, 4 번 줄을 치게 됩니다. 이게 이제 5 포지션이기 때문에 5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. 5. 그 다음에 이 손이 그대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말고 줄을 타고 당겨서 4로 갑니다. 2, 3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엄지가 또 5번 줄을 칩니다. 4. 그 다음에 3. 3이 될 때 이 2번 손이 3포지션, 2번 줄에 3포지션을 들어가고 다시 새끼손이 원래 자리 4를 누르면서 세 번째 박자를 치게 됩니다. 그러면 5, 4, 4, 4, 3, 4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2번 손과 4번 손이 가면서 줄을 탑니다. 2번 손은 3번 줄, 새끼손은 1번 줄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 직계손 기준으로 7포지션에 멈춥니다. 이거는 7에 들어가고 요거는 3번 줄, 요거는 1번 줄에 들어갑니다. 이 상태에서 엄지가 다시 6번 줄을 칩니다. 여기가 9이기 때문에 9포지션이기 때문에 큰 9가 되겠습니다. 9, 9, 11, 9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이 새끼손, 4번 손은 가만히 있고 그 위에 3번 손, 그 위에 2번 손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놓고 엄지가 6번 줄 치면서 첫 번째 박자를 칩니다. 9. 2번과 3번은 가만히 있고 맨 아래 줄에 1번 손이 7 포지션에 들어가면서 4번 손은 떨어집니다. 두 번째 박자 7. 세 번째 박자. 또 첫 번째 박자. 그러면 7, 7, 7, 9. 그 다음에 11이 나오는데 이 4번 손이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치도 되고 이거 대신에 직계손이 이 자리에 들어가고 3번 손이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.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마지막 12라는 부분입니다. 이 4번 손이 12에 붙입니다. 직계손은 세 줄을 잡았습니다. 9 포지션에 하나, 둘, 셋, 하나, 4번 손이 떨어지면 11, 10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. 1번 손은 5 포지션에 세 줄을 잡고 2번 손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, 6포지션, 4번 손은 9포지션에 들어갑니다. 이때는 엄지는
완전히 아래쪽을 잡아줘야 됩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. 거의 반대로 잡습니다. 이 손부터, 새끼손부터 들어가고 요 손이 들어갑니다. 그럼 아까 10에서 이렇게 들어가죠. 요 손이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. 그 다음에 3번 손이 맨 아랫줄 7에 들어가죠. 떼면 5가 됩니다. 이게 이제 9니까 9, 9, 9, 9, 7, 5. 이때 엄지손은 5번 줄을 쳤었습니다. 자, 이제 맨 마지막 줄 되겠습니다. 4가 되는 줄입니다. 손이 저쪽으로 가면서 새끼손과 3번 손이 줄을 타면서 이렇게 맨 아래 두 줄, 1번 줄과 2번 줄 가면서 줄을 타면서 4포지션에 멈추고 이 집게손이 5번 줄까지 전체를 잡습니다. 전체를 잡은 겁니다. 엄지는 5번 줄을 칩니다. 여기가 4기 때문에 4, 4, 4,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박자 4까지 치고 5일 때 밀어줍니다. 이게 한 칸 더 가서 5, 떼면 2가 됩니다. 이때 다른 거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. 4, 4, 4, 4, 5, 2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0, 4개 부분인데 1번 줄은 3번 줄의 1포지션, 2번 손은 4번 줄의 2포지션 이렇게 두 개를 잡아놓고 엄지는 4번 줄을 치면서 같이 치죠. 1번 줄과 4번 줄을 같이 칩니다. 그 다음 2번 손이 올라가서 또 5번 줄과 같이 치죠. 그 다음 맨 위에 6번 줄 4포지션입니다. 4번 손이 올라갑니다. 6번 줄의 4포지션. 그 다음에 4만 떨어지고 1번 손은 가만히 있습니다. 6, 3, 2, 1 순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.